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야채 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제 냉장고를 제가 오늘 정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나왔습니다. 호박과 가지와 토마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왜 프랑스의 그 가정식 수프 있잖아요. 라투따이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요 세 가지만 푹 끓여서 먹으면 그 맛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무조건 남으면은 끓여서 먹습니다. 근데 그 외에 또 나머지 재료들이요, 뭐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이런 거, 그리고 또는 버섯, 뭐 양배추 이런 것도 남아 있으면은 같이 넣으시면 돼요. 오늘은 저는 고기 이런 건 안 들어가고요, 순수하게 야채만 넣고 볶아서 푹 끓여서 먹습니다. 그러면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, 또 채식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맛있거든요. 저는 좋아합니다. 이렇게 한번 끓여 먹어볼게요. 자, 먼저 남은 거 그냥 다 넣을게요. 애호박은 한 개 남아있어서 그대로 다 쓰고요.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겉은 좀 말랐거든요. 그래도 수프로 활용하는 데는 괜찮습니다. 이렇게 썰어놓으면 이것도 양이 되게 많아요. 가지는 저는 좀 큰 거 한 개고요. 뭐 두 개 넣으셔도 돼요. 가지가 이제 씨가 이제 까매지려가죠. 좀 오래돼서. 그래, 야채 남은 거 있으면 집에서요 수프 끓여 드시면 돼요. 저는 토마토 세 개 넣겠습니다. 뭐 한 개도 괜찮고 두 개도 괜찮아요. 있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요. 방울토마토도 남아있으면 쓰시면 돼요. 자, 이것만 잘라도 벌써 이렇게 한 냄비가 됐죠. 파프리카 없으시면 요건 안 쓰셔도 되는데요, 있으시면 요런 것도 쓰다 남은 거 있으면, 야채 칸에 있던 거 좀 야투리 같은 거 있으면요 다 쓰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버섯도요, 뭐 새송이 버섯, 느타리 버섯 뭐 남은 거 있으면 다 쓰시면 돼요. 이렇게 물을 넣고요 헹구실 때는, 자, 물을 요렇게 흔들어서 또 버섯은 깨끗한 거는 굳이 안 씻으셔도 되거든요. 볶을 때는요 웬만하면 올리브유를 쓰시는 게 좋더라고요. 올리브유가 제일 맛있거든요. 올리브유를 이렇게 듬뿍 넣습니다. 집에서 쓰시는 뭐 다이어트용 오일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. 코코넛 오일도 괜찮고요. 정 없으면 뭐 식용유라도 조금만 쓰시면 돼요. 볶아주겠습니다. 계속 저어주진 않아도 되고요. 뚜껑을 덮어놓으면 물이 생기거든요. 간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. 이거는 소금물 이렇게 반스푼. 불은 좀 약하게 맞춰놓을게요. 뚜껑을 덮어서 끓으면서 물이 좀 생기게 하겠습니다. 끓으면은요 저절로 물이 이렇게 생겨서, 저는 불을 아주 약하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뚜껑을 덮고 좀 오래 끓입니다. 한 15분에서 한 20분까지도 끓이거든요. 그러니까 야채가 완전히 푹 물러서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끓입니다. 15분에서 20분 끓였거든요. 그걸 이렇게 부수면은 부서질 정도로 아주 푹 물렀습니다. 다 됐거든요. 이대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저는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만 넣을게요. 반스푼만 넣겠습니다. 설탕을 이렇게 약간만 넣으면 소금 맛을 조금 보강시켜 주거든요. 슴슴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설탕을 약간 넣었기 때문에 맛도 부드러워졌습니다. 이거는 야채 수프도 되고 야채 수투도 됩니다. 아주 뭉근하게 푹 끓여서 먹는 건데요, 다른 야채들은 뭐 한두 개 빠져도 되는데요, 토마토는 꼭 넣는 게 좋더라고요. 근데 토마토 케첩이나 뭐 토마토
다른 거를 넣어봤더니 그거는 토마토 케첩은 너무 신맛이 강해서 토마토 케첩을 넣으실 경우에는 아주 약간만 넣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냉장고 안에 이제 야채들이 오래돼서 이제 좀 처리해야 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딱 좋습니다. 이제 스푼이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야채 스프 다 됐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야채 스프를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인데요. 저는 묵 말린 거 아시죠? 도토리 묵이나 저는 요거는 메밀 묵 말린 거거든요. 이거는 바싹 말른 상태고, 이거를 물에 불려서 넣으셔도 되고요. 바로 넣어서 이렇게 끓여셔도 돼요. 이렇게 끓여서 좀 놔두시면 금방 쫄깃쫄깃하게 풀어지거든요. 이렇게 같이 끓이시면 돼요. 스프가 완성되기 한 10분 전에 넣어서요, 이렇게 끓여서 이제 놔두시면 묵이요,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.